반갑습니다. 비생TV의 경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강의 주제는 의식이 깨어날 때 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의식이라는 말은 의식불명, 시민의식, 주인의식, 의식수준, 문제의식 등으로 우리들이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막상 의식이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한다면 당황스러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의식의 개념에 접근하기 위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 또는 감각하거나 인식하는 모든 전신활동이라고 합니다. 즉, 의식이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말합니다. 생명체는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합니다. 어떤 생명체에게 자극을 주면 미세하게 반응을 한다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으므로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하실는지요? 아마도 각양각색의 반응으로 다양한 답변들이 쏟아지겠지만 혹시 뭐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고 있죠 뭐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생각과 내일의 생각에 변화가 있는지 더 나아가 1년 전이나 10년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돌이켜봤으면 합니다. 만약 오늘과 내일의 생각이나 1년 전이나 10년 전을 돌이켜봐도 생각에 큰 변화 없이 똑같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살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냥 살고 있어 라는 말은 바로 나의 의식은 정체되어 있어 라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정체는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과 타인, 나와 세상과도 소통되지 않는 아주 심각한 불통의 상황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하루아침에 확장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의식이 정체되지 않고 늘 깨어있고 싶지만 이 또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이 순간 쉴새 없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하늘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하늘의 황금나팔 소리가 아무도 모르게 울려퍼지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 강의인 의식이 깨어날 때 몸에 나타나는 증상 또한 대우주의 비밀 가운데 하나이며 빛의 생명나무에서 하늘과의 소통과 조율 속에서 공유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의식이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 의식이란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의식은 내가 나를 인식하는 사고의 틀입니다. 의식은 내가 타인을 인식하는 생각의 방식입니다. 의식은 내가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의식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의식은 내가 진리에 공명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의식은 나와 타인이 소통하는 방식이고 나와 세상 만물이 소통하는 방식이며 나와 우주 사이에 소통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의식을 통해 나는 나와 소통할 수 있으며 나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식을 통해 나와 세상은 공명할 수 있고 나와 우주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영혼들은 생명체를 통해 의식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의식의 기원은 내가 우주에서 가지고 온 정보입니다.
의식은 세 가지 층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깊은 층위의 무의식, 중간 층위의 잠재의식, 그리고 지금을 인지하는 현재의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층위마다 기억하는 정보와 저장된 정보의 양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각자 반응하는 의식 수준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의식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우주로부터 가지고 온 정보들인 내 영혼의 사고 조절자와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동맥에 있는 의식선에 저장된 정보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의식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온 우주의 정보들과 지금을 살고 있는 현재의식 사이에서 교환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저장된 정보들이 현재의식과 얼마나 활발하게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지, 교류되는 정보의 양과 질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의식을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기원은 영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영에너지를 100%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혼별로 영에너지를 얼마만큼 사용하면서 정신활동을 하는지 살펴보면 우주적 신분이 높은 영혼은 자신의 영에너지 중 5에서 8%를 사용하며 정신활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적 신분이 낮은 영혼은 자신의 영에너지 중 8에서 12% 정도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재적 예술가나 창조적 소수라고 알려져 있는 상위 1%의 엘리트 그룹들은 자신의 영에너지 중 12에서 14% 정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본능과의 합일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영에너지를 14에서 16%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지축의 정립 이후에 준비된 빛의 일꾼과 하늘 사람들은 영에너지를 20에서 24% 정도로 사용하여 높은 정신활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정신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에너지의 활성도에 따라 정신활동과 의식구현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의식이 다 깨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은 영의식이 깨어나 높은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그럼 의식이 깨어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의식이 깨어나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나와의 소통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층위인 무의식, 잠재의식, 현재의식이 서로 활발하게 정보를 교류하면서 내가 나를 찾기 시작하면서 내 문제를 내가 바라보기 시작하며 내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고 내 문제를 내가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식이 깨어나야 하는 이유는 나의 의식이 먼저 깨어나야지 나는 물론이고 타인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며 내가 세상 만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기억의 창고에서 내가 우주에서 가지고 온 정보를 열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우주적 신분이 누구인지 내가 나를 기억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우주적 신분에 맞는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은 현재 인류의 사고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세상에 갇힌 새가 세상의 벽을 뚫고 푸른 창공으로 날아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식의 깨어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인간의 깨달음에 대한 희망과 노력으로 의식이 깨어날 수 있을까요?
진리는 경험과 체험을 한다고 해서, 기도와 수행을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노력을 통해서는 의식이 깨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사고의 확장이나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식의 확장이라고 하는데, 의식의 확장만으로 진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의식의 깨어남은 의식을 깨우는 창조주의 빛에 의해서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고진동의 에너지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높은 빛의 자극에 의해서만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식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에 의해 빛의 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늘의 의지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몸의 진동수 조정 과정을 거쳐 빛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몸이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우주적 신분에 따라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몸의 진동수 조정 과정을 통해 몸이 먼저 만들어진 후 의식이 깨어나게 됩니다. 결국 깨달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으며 의식 구현 시스템에 우주의 지식을 담을 수 있는 우주적 신분을 가진 자에게만 하늘의 좁은 문이 열리는 것이며, 하늘에서의 지위와 신분이 있는 자만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이처럼 영의식이 깨어난 사람에게는 하늘의 선물이 두 가지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첫 번째 방식은 폴더 방식입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정보는 무의식과 잠재의식 층위에 폴더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영의식이 깨어남과 동시에 폴더에 저장된 정보가 때가 되어 열리는 방식입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정보의 폴더가 열렸을 때를 누군가는 이것을 깨달았다 또는 도통과 신통이 열렸다라고 하며, 누군가는 이것을 천재가 태어났다 또는 그냥 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정보의 폴더가 열리는 방식은 영의식이 깨어날 때 하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정보의 폴더를 내용에 따라 천재의 수준이나 탤런트의 특징이 결정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정보의 폴더가 열릴 때에는 배우지 않아도 그냥 알게 되며, 하나를 알려주면 열 개를 아는 창의력으로 발현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정보의 폴더가 열릴 때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천부적인 재주나 재능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정보의 폴더가 열릴 때에는 몸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정보의 폴더는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정보의 폴더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몸이 예민하고 허약 체질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정보의 폴더가 열리기로 예정된 시기에 정확하게 열리기 위해서는 몸의 진동수를 올리는 작업이 최소 3년에서 10년 이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제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영 에너지의 방출량을 높여야 합니다. 영 에너지의 방출량을 높이기 위한 하늘의 작업을 에너지 조정이라고 하며, 이 에너지 조정의 대부분은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다운로딩 방식입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정보 폴더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식이 깨어나 영에너지의 활성도가 높아진 인간의 몸에 진동수가 높아져 있는 인간 몸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층위에 하늘의 정보를 다운로딩 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평범했던 사람이 갑자기 똑똑해지는 방식입니다. 한 분야에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어떤 사고나 어떤 사건을 계기로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하늘에 의해 다운로딩된 정보가 하늘의 에너지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기도와 수행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종종 일어납니다. 이 방식은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을 천재로 만드는 하늘의 방식입니다. 영의식이 깨어난 사람에게 주는 다운로딩 방식 역시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과정에서 엄청난 몸의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하늘의 고급 정보가 인간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층에 다운로딩 방식으로 저장되었다가 구현이 이루어지면서 영적 능력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다운로딩 방식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몸의 진동수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폴더 방식보다 더 강한 몸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폴더 방식과 유사하지만 단기간에 몸이 견뎌야 하는 강도는 폴더 방식에 비해 3배 이상 강합니다. 하늘의 선물인 폴더 방식과 다운로딩 방식이 열리기 위해 몸의 진동수 조정 작업은 오랫동안 진행되는데요. 이때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몸의 진동수를 높일 때는 몸의 배수회를 열어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시도 때도 없이 피로감이 나타나며 시도 때도 없이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허약 체질이 됩니다. 둘째, 영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은 영에너지의 방출량이 증가됨을 의미합니다. 영의식이 깨어날 때는 엄청난 양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먼저 폭발적으로 방출해야 합니다.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방출될 때 부정색이 나타나게 되면서 감정 변화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발적인 분노와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셋째, 의식이 깨어날 때는 엄청난 양의 잠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자기도 하며 자고 또 자도 잠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이 깨어날 때에는 일상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모두 잠을 자야 할 만큼 충분한 잠이 반드시 동반하게 됩니다. 넷째, 의식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심장과 심포의 진동수를 높여줘야 하는데 이때 엄청난 등의 통증이나 어깨 쭉지 통증이 나타납니다. 다섯째, 의식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심장과 뇌, 심포와 뇌의 진동수를 높여줘야 하므로 이때 엄청난 어금니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상 하늘의 의지에 따라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혹시 이러한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되고 해석되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이렇듯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의식입니다. 우리들의 의식의 수준은 끝이 없으며 이 의식의 수준은 바로 여러분들의 우주의 차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의 크기가 의식의 크기이며 의식의 크기는 차원을 결정하며 의식의 차원은 영혼의 차원이 결정하며 영혼의 차원은 여러분들의 우주적 신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이제는 더욱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의식이 깨어날 때 몸에 나타나는 증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삶에서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되짚어보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은 하늘이 펼쳐놓은 물질 매트리스의 그물망인 천라지망 속에 갇혀있는
나의 에고에서 벗어나 창조주의 의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고의 대전 안에 이루어지는 의식혁명을 말합니다. 영의식이 깨어나고 혼의식이 정화되어 내가 하늘 사람임을 알아채고 내가 빛의 일꾼임을 눈치채는 것입니다. 셋째,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은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 과정에서 지구 행성의 격변의 과정에서 살아남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로 약속된 사람에게 주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넷째, 의식이 깨어난 사람은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구분하는 빛의 심판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늘은 새 땅에서 살아갈 빛의 일꾼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기 위해 빛의 일꾼들의 의식을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반드시 깨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의식의 깨어남은 대우주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존재인 내가 대우주의 전체 의식인 창조주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은 하늘이 계획하고 준비한 실험 행성이자 감옥 행성인 지구에서 250만 년 동안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고의 삶을 견뎌낸 빛의 일꾼들과 하늘 사람들의 의식을 하늘이 하늘의 빛으로 깨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빛의 일꾼들과 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하늘 사람들에게 하늘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음을 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빛생TV 경연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